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작년 초랑 올해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목돈 1억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다면은 ETF를 추천하신다면 무엇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1억 원 있으면 1억 원 전부 다 올인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그 기회들을 또 굳이 뭐 흘려보낼 이유는 또 없으니까 이런 ETF 한번 활용해 보셔서 투자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안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현재 주목할 만한 재테크 아이디어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 재테크 쪽에서 가장 또 핫한 뜨거운 질문이 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AI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쵸, 뭐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이 단일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좀 주목받는 본질적인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AI 하드웨어라든가 툴, 뭐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이런 생태계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생태계에서 현재는 엔비디아가 좀 가장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주목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주목은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 왔었죠. 이제 뭐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저런 것들도 있었고, 뭐 챗GPT가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뭐 유행이라기보다 어떻게 활용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개발을 뭐 빅테크 여차 업체들도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겠다 했을 때, 뭐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좀 잘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초랑 올해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에는 뭐 챗GPT라는 게 한국에도 소개가 좀 되고 알려지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뭐 다들 생각하시던 부분들이, 와, 이 AI라는 걸 활용해서 이런 것도 되네 정도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초반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물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도 있구나. 뭐 그래서 챗GPT 알려지고 챗GPT로 뭐 건배사 만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레포트 요약도 시켜보시고, 뭐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이 괜찮게 나오는 답변들도 있고, 조금 불완전한 답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게 아직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그걸 다 종합해보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신기한 물건을 조금 보시는 그런 느낌이었다를 작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올해는 이제 그렇게 또 바뀌는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이든 아니면 저희가 사업적으로든 아니면 업무적으로든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간 단계가 올해지 않나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들을 좀 종합해보면, 챗GPT 외에 이제 다양한 챗GPT나 AI를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들이 이제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그거를 또 활용해서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뭐 그림을 내가 뭔가 하나를 원한다, 아니면 뭐 배너가 필요하다 했을 때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보통은 이제 붙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뭐 이미지나 배너의 느낌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AI 느낌이 나고 안에 뭐 무슨 그림이 들어가고 반도체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의뢰를 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열심히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뭐 컨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더 쉽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AI가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프롬프트로 이런 그림을 그려줘. 뭐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구두로 설명하든 메일로 설명하든 이런 부분들은 프롬프트로 정리를 해서 AI한테 주면은 AI가 최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는 그림을 뽑아오고, 저희가 또 거기서 마이너하게 뭐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계속 그걸 수정해서 그림을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그림을 AI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재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유튜브에 보시면 뭐 영상이나 뭐 음성이나 뭐 노래나 이런 부분들 AI 합성해서 갑자기 영상 나오거나, 노래도 이 유명인이 부르지 않은 노래인데 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AI한테 학습시킨 다음에 전혀 신기한 노래들을 부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웃긴 영상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죠. 머스크가 나와서 갑자기 화성 갈 거니까 이러고 있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AI를 이제는 좀 낯설다라기보다는 익숙하게 좀 즐기는 단계가 올해 이제 점점 더 구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화 기기,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아직까지 많이 보급은 안 됐지만 VR 기기라든가 이런 기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S24나 구글 픽셀 8 등의 스마트폰에 이 온 디바이스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구현이 좀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S24에서 내세웠던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시간 통역 AI를 활용해서 사진도 편집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사진 편집하시려면 이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시더라도 뭐 더 이렇게 좀 세세하게 편집을 하려면 간단한 뭐 색 반전이나 뭐 밝기 조절이나 이런 건 됐어도 이 사진 안에 있는 뭐 인물을 드러낸다던가 아니면 인물의 뭐 옷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컴퓨터나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셨어야 했다면 이제 AI가 핸드폰에서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작업이라든가 문서의 요약도 이제 ChatGPT로 이미 되던 기능들인데 이거를 ChatGPT까지 안 가고 그냥 내 핸드폰으로 직접 인터넷 연결 없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 AI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ChatGPT, 그러니까 생성형 AI죠. 이것도 충분히 뭐 쓸모가 있고 놀랍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 온 디바이스 구현이 되는 이 AI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 질문이 나가고 답변이 산출되고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보안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생성형 AI, 흔히 말하는 이제 ChatGPT 같은 AI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기기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기 밖으로 나가죠. 인터넷을 통해서 ChatGPT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로 일단 나가서 AI 데이터 센터 간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질문이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 그 소화된 질문을 이제 답변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고, 이제 그런 좀 복잡한 뭐 그것도 사실 굉장히 간략화된 거기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국에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다시 전송을 받는 과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안 이슈가 결국에 계속 이제 보안의 위험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요새도 이제 점차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뉴스 나왔던 게 ChatGPT나 이런 AI 관련된 사용을 조금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조금 제한을 하겠다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보안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보들이 갑자기 나갔을 때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유용을 하게 될지 악용을 하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쨌든 단계가 기존의 생성의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활용한 AI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단계 정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입력, 전송, 연산하고 다시 제가 전송받고 전송받은 걸 이제 도출하는 그 5단계에서 이 앞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 과정이 좀 생략이 되다 보니까 응답 속도 측면에서도 당연히 조금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 전송되고 전송받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데, 내 기기 안에서 이 온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도 별도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연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부분들이, 저 같은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야 인터넷 뭐 스마트폰으로 요새 뭐 3만원, 5만원만 내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쓰는데 문제없고, 한 10만원만 내도 무제한으로 뭐 하루 종일 써도 아무 문제없는, 뭐 조금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인터넷 연결과 이제 질의응답을 송신하기 위해서 이 AI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데이터를 또 받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가 커지니까 그만큼 또 데이터 용량도 필요한 용량이 많아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이게 또 다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도 이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면 그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클라우드 AI죠. 그냥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이 GPU를 많이 쓴다라고 들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긴 GPU가 아니라 NPU가 쓰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NPU가 무엇인가요? 이 NPU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약자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NPU라는 거는 딥러닝에 적합한 연산들을 가속화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NPU가 그럼 딥러닝에 적합한, 딥러닝이 결국에 AI가 이제 운용되는데 필요한 건데, 그럼 이거 가속화된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럼 기존에 NPU가 이미 있었으면 GPU를 왜 썼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I의 핵심은 결국에 이 질문이 여러 개가 있고, 아니면 이미지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샘플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나, 결국에 이 샘플들이 어떤 것들이 달라서 이 각각이 다른 샘플인지 구분하는 이제 패턴들이 있을 거고, 그 패턴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딥러닝은 사람이 손으로 입력 안 하고, AI가 알아서 이 쭉 수집해서, 아, 여기선 이런 패턴이 있고 저런 패턴이 있고를 다 구분해주는 패턴 분석을 이제 AI가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GPU가 이 패턴 분석에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범용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 GPU가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AI, 이 딥러닝 관련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도 이제 AI가 들어가고, 뭐 이미지 생성에도 들어가고, 자연어 처리에도 들어가고, 뭐 어떤 AI 관련된 서비스를 하더라도 GPU가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AI 관련된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범용성이 무조건 다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의 말씀을 좀 빌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AI를 구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GPU를 탑재해서 AI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이 자율주행에 조금 더 특화된 NPU를 갖고 와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자율주행을 할 때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AI 연산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필요할까?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이 내가 빨리 이 서비스를 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율주행 학습에 좀 더 적합한 NPU를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만들어서 그걸 탑재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뭐 범용성, 그리고 이제 이 왜 얘가 굳이 범용성 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졌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GPU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 자체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것 같은데, AI가 활성화되기 전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도 그렇고, 이 GPU라는 것도 그렇고, 주 사용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그냥 그래픽을 처리시켜주는데, CPU도 물론 그래픽 관련된 연산을 처리하는데 용이하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 GPU라는 이제 반도체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었는데, 결국 이 GPU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화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PC든 이 화면 안에 1초에 수백 수천 번씩 이렇게 컬러들을 이렇게 채워넣는 거죠. 저희가 영상을 보면 계속 색상이 바뀌니까 그 컬러를 채워넣으려면 계속 그때그때마다 뭐 100명분의 1초에는 빨간색, 그 다음 색 초에는 이제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병렬 연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병렬 연산이 인공지능 연산에 사용이 적합했기 때문에 이 GPU라는 걸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GPU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 연산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칩이니까 AI 연산에 쓰일 만한 범용성을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반도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NPU가 최근에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제 자체적인 NPU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를 누가 재패하느냐, 그게 이제 시장의 관건인 것 같은데, AI 반도체를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I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 IP 같은 경우에, 이게 저도 처음에 IP 딱 단어 듣자마자, IP면은 저는 보통 IP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영상이나 게임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IP들 생각을 해서, 그거랑 설마 똑같겠어 했는데, 약자가 이 인텔렉 프로퍼티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IP인데, 보통 엔터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에서 이 활용된 IP랑 동일한 지적 재산이라는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있어서 IP의 뜻은 이 반도체의 다양한 기능들, 뭐 프로세서도 있고 그 안에 메모리 컨트롤러도 있고 뭐 그래픽 유닛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대한 설계도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완벽한 설명이냐면 그건 아닐 수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AI용 NPU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적합한 IP 라이선스를 안 사오면, 사오지 않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맨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 IP 비싸니까. 그래서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집을 설계도 없이 제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3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1층을 어떻게 짓고 뭐 2층을 어떻게 짓고 뭐 그냥 대충 벽돌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게 뭐 집을 지었을 때 뭐 단열이라든가, 똑같이 이제 반도체도 내가 뭔가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개발되는 단계, 그리고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적합하지가 않다, 아니면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부분들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검증된 반도체 IP 라이선스를 제가 먼저 사온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내 실제 용도에 맞게 조금씩 고치는 거는 훨씬 더 시행착오가 적게 줄어들 거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검증된 속도가 있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 어쨌든 사와서 일단 변경 안 하더라도 이미 뭐 검증된 이제 기능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사와서 내가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오는 값이 비싼데 왜 사오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AI 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경쟁이 격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먼저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MS를 먼저 이제 잠식을 해서 이제 키워나가야 나중에 경쟁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도 아, 난 이미 이 뭐 비슷한 서비스 A라는 걸 쓰고 있으니 뭐 굳이 A 다시가 나오더라도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장에 뭐 이미지 생성 관련돼서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생각나시는 뭐 AI 관련된 서비스가 한 두세 개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처럼 뭐 지금 당장에 챗GPT도 뭐 바드라는 경쟁자가 있고, 그럼 서로 이 경쟁자 간에 더 빨리 서비스를 출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IP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IP 관련된 기업들을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작년 9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ARM 홀딩스라는 기업이 또 있고, 뭐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관련된 이제 반도체 IP로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 IP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시놉시스라든가 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등의 뭐 IP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골케가 있고, 뭐 국내에도 이 반도체 IP 관련돼서 하는 기업들이 또 있어서 뭐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팡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4가 역대 최단 시간에 10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확실히 좀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온디바이스 AI 컨셉이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출시일 28일 만에 이게 돌파를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대가 그 정도로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가도, 이 100만 대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이게 역대 최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100만 대를 돌파한 기간이 가장 최단 시간이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글로벌 판매량도 역대 갤럭시 중에서 지금 두 번째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24년 지금 이 S24 연간 판매량이 한 3,6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3,600만 대도 그냥 숫자만 들으시면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3,600만 대 별로 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S20부터 S23까지 판매량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S20 이후에 한 2,400만 대에서 많았을 때가, 제일 많았을 때가 3,000만 대 언저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치가 예상되는 게 3,600만 대니까 그럼 확실히 예상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놀라운 숫자구나. 근데 이 놀라운 숫자라는 게 왜 나왔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 온디바이스 AI가 이 판매량의 좀 중요한 목표, 이제 조금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제가 엄청난 핸드폰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뭐 핸드폰을 엄청 뭐 고난도의 뭔가, 뭐 고난이도의 성능이 많이 필요한 뭔가를 돌리지 않는 입장에서, 전년도에 샀던 핸드폰 대비해서 올해 산 핸드폰이, 내 스마트폰이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가능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똑같이 카톡 되고 뭐 인터넷 되고, 뭐 사진 찍을 때 화질이 조금 더 밝고요. 근데 이제 화질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밝으면 뭐 이 정도 잘 나오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가? 뭐 줌이 좀 더 잘 된다?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제한된 기능이 정도.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느낀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거에 예전에 느꼈던 이번에 나오는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고 느꼈었을 때 대비하면 최근에는 그런 혁신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소비자가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스마트폰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뭐 내가 복잡한 조작이라든가 뭔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먼저 배워서 명령을 입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몇 가지 조작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AI 기능을 이제 알아서 구현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비용도 별도 지불 안 하고, 뭐 물론 핸드폰 사는데 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비용 지불 안 하고 더 쉽게 내가 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S24가 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S24의 결국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스마트폰 제조사 포함 앞으로 다른 이런 이 핸디 디바이스들, 손으로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계들 통해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달 여윳돈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ETF를 추천하신다면 무엇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매달 여윳돈, 결국 적립식으로 이 몰만한 ETF라고 하시면은 뭐 배당을 많이 주는 ETF도 충분히 후보지에 넣어두실 수 있지만, 이런 좀 장기 성장성이 기대는 되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이런 테마, AI 관련된 테마 ETF도 충분히 후보에 넣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 종목들이 대부분 또 해외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양도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거래하는데 요새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 상장된 ETF로, 그리고 또 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니까 이거를 또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계좌 같이 이 세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ETF들이 지금 막 들으실 때는 관심을 가지시다가 또 금방 까먹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게 아주 소액이라도 하다못해 뭐 10주, 20주, 안 되면 한 주라도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 이거를 뭐 꾸준히 한 주씩 쌓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한 주만 담아놓겠다, 뭐 10주만 담아놓겠다 하신 다음에 좀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고, 그리고 뭐 주가 추이도 좀 보시면서 타이밍 노르셔서 또 들어가셔도 되니까, 어쨌든 일단 여윳돈을 먼저 여기다가 소액이라도 담아놓으시는 부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돈 1억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다면은 온디바이스 AI ETF를 한 몇 퍼센트 정도 담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AI는 테마 자체가 얼마나 오래 됐느냐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테마 자체가 시작은 됐지만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드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오래 안 됐는데도 또 성장성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변동성이 큰 ETF에 1억 원 있으면 1억 원 전부 다 올인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물론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니까, 보통 이런 조금 약간의 리스크가 있거나 변동성이 큰 ETF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의 한 최대 10% 정도까지만 고려하시는 부분들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전액을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AI 외에도 또 다른 기회들이, 단기적인 기회들이 또 왔을 때 그 기회들을 또 굳이 뭐 흘려보낼 이유는 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호흡을 좀 길게 보시고 맥스 10% 정도까지만 고려해 보시는 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ETF라는 게 결국에 이런 식의 테마형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같이 이런 게 시작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지 아직은 약간 불분명할 때 이런 ETF 한번 활용해 보셔서 투자를 시작해보시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뭐 엔비디아 등등 확실히 좀 AI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뭐 우리 산업에 내지는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ETF를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또 나의 자산을 일구는 데 좋은 그런 뭐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현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